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. 반갑습니다. 물건들을 조금 팔려고 나가고 있습니다. 선물 받거나 협찬 받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. 물론 뭐 제가 산 것들도 있고 바다는 낮지만 네, 쓰지 않는 제품들을 오늘 팔아서 뭐 수익금은 네, 전액 또 좋은 일에 한번 기부를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엄마 나 머리 열리는 거 봐. 초사여인 얼마나 많이 팔릴지 기대해 주세요. 아, 네, 요. 아, 2,000원이에요. 네. 아유, 돈 벌 뻔했다. 구경하세요. 1,000원입니다. 그거 10,000원이에요.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건전지가 다 들었어요. 건전지 값보다 싸요. 천천히 구경하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보여드릴까요? 너무 많아요. 해가지고. 네. 연발로 나갔네. 네, 자동. 하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오고. 누른 채로 네. 쏘면 어, 고장난 거 아니야? 하나 걸렸나? 아, 이제 장전이 됐어요. 아. 애기들이 갖고 놀진 않았어요. 애기들 이런 거 알죠. 아, 그러고 보니까 딸만 둘이신데 총을 잡고. 아, 그걸 왜 굳이 그걸 왜 붙여요? 아이, 굳이. 아이. 안녕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네, 안녕. 이게 마트에서는 74,000원인데 삼촌이 50,000원에 주는 거예요. 33% 할인이에요. 33%. 몇천 원이냐고요? 이거 50,000원이요. 보는 눈이 있구나. 2,000원이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언맨. 고마워요. 너 한 여섯 번째 온 것 같다. 뭐 옷 살 거야 그래서. 하나만 빼주세요. 안 돼. 야, 안 돼. 그래, 여기서 제일 좋은 거야 이게. 안녕, 그거 살 거예요. 고마워요. 이거? 아, 이거 제가 62,000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62,000원. 예? 아, 아이고, 나, 아이고,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. 감사합니다. 이거 한번 꺼내본 거긴 한데 네, 중고고요. 총알은 16발 다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좋겠다. 몇 개 안 남았다, 이제. 안녕. 여기 있어요. 고마워요. 다 팔았어, 이제. 이제 몇 개 안 남았어. 얼마 버셨어요? 몰라, 아직 안 세봐서 모르겠어. 이따가 세봐야 될 것 같아. 지금 내가 사면 30,000원까지 줄게. 이제 어차피 이제 접어야 돼서. 고마워요, 이거는 줄게. 어, 여기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나눔 장터 무사히 성공리에 마쳤습니다. 아,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. 아주 뭐 완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, 4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. 지금 얼른 올라가서 네, 얼마를 팔았는지 판매 수익금을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도둑하죠. 도둑한데 요거는 제가 잔돈으로 가져갔던 네, 요건 제 돈, 장사 2,000 요거는 빼놓고 요게 이제 오늘 전체 판매 수익금입니다. 어, 생각보다 도둑합니다. 네, 얼마나 나올지. 저는 사용하지 않는 또 어린 친구들이 주로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 위주로만 가지고 나갔어요. 그래서 제가 산 물건들도 있지만
제가 사용은 하지 않는데 선물해 주신 우리 뭐 하스브로나 레고나 또 우리 지인분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이거 팔았다고 혹시나 서운해하지 마세요. 네 좋은 일 하는 거니까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5만 원짜리 5, 10, 15, 20, 25, 30, 35, 40, 45만 원 45만 원 46, 47, 48, 49, 50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 벌써 60만 원 70 아 60 61 62, 63만 원이고요 63만 원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64만 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65만 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, 아홉, 66만 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66만 6천 원 맞죠? 66만 6천 원에 66만 7천 원 66만 8천 원 66만 9천 원 67만 원 67만 원 플러스 둘, 넷, 여섯 67만 600원! 야, 67만 600원을 벌었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 네,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요. 이 67만 600원. 갑자기 좋은 얘기 하는데 날파리가. 67만 600원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데, 사실, 그러면 여기에 제가 나머지 한 33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100만 원을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동네 주민들과 화합도 하고 또 뜻깊은 일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보람된 하루였습니다.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올게요. 여러분 행복하세요.